어느 오후 남양주에 한저 간 칸가. 그때 강물에 빠진 사람 포착.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의 출동으로 물 밖으로 구조대에 나오는 남자. 과연 남자는 무사한 걸까? 일본 일초가 중요한 상황이라 구조대원들의 손길은 다급해지는데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구조대원들이 남자를 무트로 데려놓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듯한 남자. 괜찮으세요? 네. 어딘지 아세요? 이게 한강 아닙니까? 예, 지금 드릴게요. 자, 봐라.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난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네 스타일이야. 어? 이게 뭐야? 자, 여기서 그대로 이게 잡는 게 아니라 네가 요 소스 여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전까지 있었던 상황은 설마 연출? 어? 아, 우리 지금 이게 그 여름철 익수자들 그 구조하기 위한 우리 그 구조팀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알고 보니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구조대원들의 모의 훈련이었던 것. 자, 경계, 안전, 안전. 지상과 바다를 누비는 진짜 사나이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 해민훈 교관. 그날 오후 서울의 이튿날 다시 찾은 한강. 대원들은 다시금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어제 그 장소와 비슷해 보인다. 구조 활동은 네. 이 지역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전국을 다 활동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름철을 대비를 해서 한강 이 유역에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지. 구조 현장에서는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바다가 될 수 있고 또 뭐 육지 또 산악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죠. 익수자 발견! 익수자 발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19 신고해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앞에 잘 붙이시고, 심호흡하시고, 꼭 고개 들으세요! 고개 들으세요! 네. 모든 훈련은 마치 실전처럼 임해야 한다는데. 네. 튜브를 그대로 앞에서 했을지에는 손을 한 바퀴 뺑 돌리면 이 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딱 끼겠지? 그렇다면. 1년 평균 네. 출동 횟수는 몇 번일까? 튜브를 그대로 여기서 쪼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한 거의 한 100회 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요. 국부 작은 거 재난 현장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이제 뭐 여름철이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 계절 상관없이 그런 재난사고나 안전사고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 해상은 전문적인 구조 기술이 필요한 만큼 현장을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해상 구조에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익수자를 구조를 하는 게 우선이죠. 왜냐하면 그 구조자가 그 익수자한테 접근을 하면서 우리 안전이 그 먼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구조자를 같이 그 익수자를 구조를 했을 적에 뭐 더 나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접근했을 적에는 우리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익수자를 구조를 하죠. 도와주세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안전장치와 안전 확보 없이 무턱대고 물에 뛰어들었다간 구조는 그냥 익수자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때문에 배민훈 교관과 전문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들이 한 팀을 이루게 됐단다. 익수자를 모터로 구조 후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기에 가장 우선시되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야, 이거 세게 누르지 마. 왜 이렇게 너무 세게 눌러요? 진짜 세게 눌렀어. 살았어. 구조를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이제 군대를 그런 쪽에 가서 이런 뭐 해상이든 육상이든 하는 이런 기술을 군대에서 모든 걸 뭐 이렇게 좀 훈련을 통해서 제가 배웠죠. 그러면서 저 전역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내 취미 생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이런 구조 활동을 하는 대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군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워낙 지금 군대에 무슨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간다면 뭐 전역을 한 상황에서도
이런 사회 봉사활동 할 수 있다는 이 연계성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죠? 자, 경계! 안전! 안전!